좋은 것은 금전.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0,000원 되고 이렇게 불어나는 거.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네. 양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나이별로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우선 양띠라 그러면 우리 참 착한 띠예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예쁜 띠예요. 그리고 현모양처에 가물들이 많은 양띠예요. 그리고 남자일 경우는 모진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양띠 중에서 우리 19살 양띠 먼저 듣게요. 올해는 친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믿었던 친구가 다시 친구 사이로 인해서 불화가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친구 조심하시고요. 신민생 양띠는 31살이에요. 31살 양띠분들은 지금의 한 그대로가 최고 좋아요. 그리고 뭐를 할까? 내 친구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는 것도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현재 있는 대로 내가 지금 가장 있는 현실이 최고다 라고 인정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살 김희생 양띠로 가볼까요? 우리 새로운 문서를 잡는데 이동의 수가 생깁니다. 또 좋은 것은 금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원밖에 없는데 1,000원이 10,000원 되고 10,000원이 10,000원 되고 이렇게 불어나는 거. 예, 그러게가 있고요. 55살 또 우리 양띠 또 있죠. 정미생 양띠로 가볼게요. 전문생 양띠는 지금 살아온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올해가 제 악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때 아닌 왜 구설에 말려. 그리고 내가 왜 때 아닌 시비수가 들어와. 그것도 가장 친한 분께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키고 믿었던 인간이 뒤통수를 먼저 치고요. 남자분 같은 경우 기가 여리다 보니까 100원을 벌으면 120원이 벌리는 형국인데 이거는 점점 금전이 마이너스입니다. 투자하는 것도 좀 중단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미생으로 갈게요. 우선 남자분부터 먼저 할게요. 남자분들은 어깨, 허리, 하체보다는 상체 쪽으로 건강에 문제 이상이 신호가 와요. 조금 쉬셨다가 가는 게 좋고요. 돌다리도 이왕이면 두둥겨서 가라. 먼저 이런 게 드러내요. 그 다음에 79살 개미생 양띠는요. 이제는 나한테 평온이 찾아오겠지.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건강인데 79살 건강은 하체 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릎 관절이라든지 남들은 그냥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나는 부러졌어. 다칠 수도 있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금 55세 그리고 67세 분들 건강 조심하고 네. 19세, 31세, 43세 분들 사람 조심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2021년도 그러다 보면은 또 가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2022년도는 대박나죠. 내가 힘들었던 게 있으면 어렵고 힘들었던 게 고비만 잘 넘기면 밝은 빛이 와요. 지금까지 이제 양띠 분들의 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